여자들은 항상 로망을 가거잖아요. 예뻐지고 싶은 마음. 그 마음처럼 늘어만 가는 성형.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?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도 마냥 처음인 양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양일한 씨. 10년 가까이 은근 생활을 했어요. 정말. 그러니까 만성이 됐는지 밖에 나가는 자체를 싫어하고 몇 평 안 되는 방에서만 살았거든요. 10년에 가까이 그녀가 방에서만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형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. 지난 8월부터 받은 재건수술 덕에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지만 처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불법 주사물을 맞아서 이제 얼굴 전체가 이제 불법 주사물에 이물 반응이 좀 있었고요. 또 거기에 따른 또 후유증으로 또 치아도 많이 손상돼서 치아가 없는 무치아 상태로 오셨습니다. 예. 그러니까 10년 전 정체불명의 주사를 계속해서 맞았다고 하는데요. 알고 보니까 주사의 성분은 몸속에 축적이 되는 공업용 실리콘과 파라핀이었다고 합니다.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토탈 한 3, 40번? 많이 맞았어요. 시간이 갈수록 힘없이 처지는 얼굴과 괴사되는 피부. 하지만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시술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. 주름이 펴지고 살이 올라오고 매끈해지고 땅땅해지고 몸이 직접 느끼니까 그 매력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마했었고. 하지만 시술 직후에만 효과가 느껴질 뿐 탱탱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얼굴은 망가져갔습니다. 결국 10년이란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녀. 지난 8월부터 재건수술을 받아왔지만 아직도 얼굴엔 70%의 이물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. 안전한 부위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50에서 많으면 70%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은 뭐 중요 부위에 있는 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.